이스라엘의 통일전쟁론의 힘을 받게 돼서 김일성을 영웅시하는 그러한 우리 논리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글쎄 이제 그렇게 전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만은 저의 주장은 김일성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탈린의 책임이 면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책임이 또 면탈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를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꼭 그것이 내전적인 인식으로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그것이 내전적인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것이 김일성 영웅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정구 교수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북의 논리에 다가가려는 입장들, 북의 논리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도 않습니다만은 북의 논리와 다가가려는 그러한 것들이 크게 반향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려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비약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영석 교수님께서 훌륭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저도 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얘기는 했지만 정영석 교수님의 논평문에 확실하게 나와 있듯이 스탈린의 세계 적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이 김일성의 도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근본적인 책임은 스탈린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스탈린의 세계 적화 전략이 먹혀 들어간 지역이 북한 말고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독도 있었고요. 뭐 동굴아파의 공산권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에서 예를 들어서 동독에서 서독을 침략한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남침 국면에서의 책임은 김일성이 상당 부분 있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부추긴 그러한 지원한 스탈린의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가에서 6.6.